코로나 이후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뭐죠?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우리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 침투 세력들이 와서 막 해적고 다녀요. 그러면 혼비독산 해가지고 직원들이 도망가면 공장이 가동이 멈추겠죠. 대표적으로 항산화 시스템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또 하나의 치료제가 글루타치온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코로나의 후유증, 특별히 지속되는 후유증인 롱 코비드 증후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중에서 이제 만성적인 기침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만성 피로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한번 표를 보시면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어떤 후유증이 제일 많냐 했을 때 43% 정도의 응답자의 복수 응답자 중에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근데 이 피로감은 코로나 당시가 물론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때부터 피곤했다. 제게 주로 만성 피로 환자들이 오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부신 피로. 제 영상에서 이미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부신. 부신 그러면은 영어로 아드레날린이죠.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거기에는 이제 몸 자체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싸우는, 이 낯선 바이러스와 싸우는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 스트레스도 있지만, 코로나 걸리는 것이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검사받고 격리당하고, 이제 지금은 좀 완화됐지만, 이런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또 해야 될 일들, 중요한 업무, 특히 수험생들이 코로나 걸렸으면 큰일 나죠.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스트레스에 장사 없어요.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한 피로를 부신 피로라고 하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그 무엇이 떨어진다 해서 부신 피로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제 환자 케이스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도 한번 나왔던 이제 케이스인데요. 치료 전에 저 자율신경을 보면은 중간에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것에 이런 에너지 점수를 표현하는 이 토탈 파워 뭐 이런 부분들이 LF라고 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이 뚝 떨어져 있어요. 한 1000점 만점에 채 100점이 안 되는 굉장히 낮은 단계 뿐이고 저희가 열심히 이제 부신강화 주사 또는 치료를 했더니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회복되는 그런 그래프기도 하고요. 이건 제 데이터입니다. 예전에도 제 영상들 중에 제가 교감신경세, 저는 지칠지 모르는 타고난 일 중독, 네, 일 많이 하면서도 피곤하지 모르는 사람인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저는 뭐 교감신경 엄청 높고 건강했죠. 근데 정말 저도 지난 4월달에 걸렸었는데 걸리고 나서 그날 그 다음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두 번째 이 슬라이드처럼 자율신경이 뚝 떨어져 있는 경험을 저도 거의 처음 하고 그때 이제 수액을 맞고 회복되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는 다시 원래 저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피곤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전이고 거기에 핵심 메커니즘이 부신 피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이나 면역이 좀 약하신 분들은 너무 힘들게 집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수액을 맞으러 오시라. 격리 끝나자마자 저한테 오셔서 이런 수액을 주는데 그때 주는 수액들이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대표적으로 물론 비타민 C나 마그네슘도 일반적으로는 부신 기능이 좋지만 직접적으로 부신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주사인 흔히 말하는 감초 주사 히스파겐 C를 주거나 또는 글루타치온을 줘서 회복시키거나 또는 최근에는 이제 디펙티벤 즉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켜서 장 면역을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도 합니다. 또한 태반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라이넥도 또는 메스몬 같은 이제 전통적인 병원에서 처방하는 이런 부신 기능 주사들이 도움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와서 세포 곳곳에 어떤 교란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굉장히 교란시켜요. 미토콘드리아가 뭐죠?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 침투 세력들이 와서 막 해적고 다녀요. 그러면 혼기백산해가지고 직원들이 도망가면 공장이 가동이 멈추겠죠. 그리고 공장에서 또 중요시 시키는 어떤 관리 대상이 노폐물이잖아요. 노폐물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온다. 즉 산화 스트레스가 역시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망가졌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우리 물건은 잘 만들고 노폐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인데,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에너지라고 하는 그 공장에서 만드는 주 목적, 미토콘드리아의 주 목적인 에너지가 ATP가 떨어지고, 동시에 나오지 말아야 될 산화 스트레스가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짐으로써 증가돼요. 그래서 항산화 시스템이 파괴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산화 시스템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치료제가 글루타치온이에요. 실제 글루타치온이 농도가 증가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액티비티가 어떤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실험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한테 이런 글루타치온을 씀으로써 해독 능력과 함께 이런 항산화 능력을 지켜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원인이 만성적인 염증, 즉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는 것은 아니어도 바이러스가 일으켰던 흔적들이 몸에서 남음으로써 우리 몸속에 다양한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제거시키려고도 하고, 근데 제거되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염증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친 면역이 작동해요. 이것을 하이퍼인플라메이션, 과도한 면역, 또는 그중에 특별히 자가 면역이 교란되면서 면역이 오히려 항진되면서 생기는 많은 부담감들이 있어요. 몸에 여러 가지 뭐 열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은 대부분이 초창기고요. 염증이 지속됨으로써 특별히 장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염증이 지속되면서 머리가 맑지 않기도 해요.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 면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앞서 말한 그 아미노산,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또는 락토페린 같은 그런 면역을 지키는, 장 면역을 지키는 그런 영양주사나 영양제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런 장내 미생물을 초창기에 잘 관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 프로바이오틱스나 초유 같은 그런 것들 초기에 먹는 게 좋아요. 바로 이 논문이 이제 그 대표적인 논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락토페린을 통해서 이기는지를 보는 네 가지 임상 연구를 총 모아서 봤더니 결론적으로 락토페린을 주는 연구가 두 개의 임상적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검출을 최소화시켰다는 논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락토페린뿐만 아니라 장 면역, 더 나아가서 염증을 제거하는 항산화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초창기에 많이 먹는 것이 지속적인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속되는, 또는 그 당시에까지 포함해서 피로, 그 중에 부신 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만성적인 염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